진짜 아니 우리 로켓 펀치 친구들이 피부도 어쩌면 다 투명하고 예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자들끼리 성격도 좋다고 예, 너무 예쁘다 예쁘다 지금 칭찬을 하고 갖고 있고요. 파란 머리띠 개. 자, 그 옆에 파란 머리띠 개 옆에 노란 머리. 연희입니다. 연희님 반가워요. 그리고 우리 네. 주리 씨. 네, 로켓펀치의 비타민 주리입니다. 어머나. 너무 상큼해. 일부러 우리 상도 상큼하게. 네, 일부러 이게 비타민이기 때문에. 비타민 입고 왔어요. 너무 예쁘고 상큼 터집니다. 야, 자 그리고 이렇게 건너서 윤경 씨. 안녕하세요. 머리 색깔로 화려하니까 아, 되게 컬러가 겹치는 분들이 아무래도 많아서 달랐는데 예, 그리고 우리 소희 씨 안녕하세요. 로켓펀치의 매력부자 소희입니다. 매력부자 인정. 아니 소희 씨가 매력부자예요? 네, 진짜 매력부자. 매력 세 가지만 더 어필해 주시면 좋겠어요. 표정을 세 가지 더 좀 어머나 세상에. 소희씨의 매력 3가지 자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바로요. 분이 저는 또 만날 거 아닙니다. 셀프 멤버! 맞습니다. 아니, 첫단도부터 바꿔줘라! 완벽해. 세상에, 여기 우리 지금 로켓펀치에서 만나요? 그러면은 지금 나이가 지금 6살이 되는 거야? 와, 그럼 제일 많이 좀. 비타민 언니는 몇 살이에요? 7이면은 어떻게 되죠? 26살. 네. 아, 고등학교 2학년과 26살. 네. 야, 아니 근데 고등학교 2학년은 이 메가펀치라고 느껴지지 않나요? 사실 저도 배운 게 많아요. 너무 예쁘다. 자 오늘 또 우리 추석특집 지난 마지막에 남인가봐에 놀러 와주셨는데 그러면 우리 로켓펀치 분들도 인사를 해주셨으니까 저도 좀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요즘에 걸그룹 활동을 좀 하고 있거든요. 네. 혹시 그 WSG원은 그 쌍파이어라고 알아요? 네. 아시나요? 예, 그 선배님들이세요. 로켓펀치가. 쌍파이어를 데뷔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네, 제가 우리 로켓펀치 선배님께 공손하게 인사를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데뷔한 신인 걸그룹 WSG원의 빅 쌍파이어의 레드파이어 NAV의 나비예요. 반갑습니다. 아니 진짜 저는 얘기는 너무 많이 들었는데 또 이렇게 실제로 친구를 처음 보고 아까 오시잖아요. 그래서 멋진 안무 직업을 보여주셨잖아요. 저도 그동안 정말 수많은 걸그룹 분들을 가까이서 많이 봤지만 이렇게 가까이서 정말 저 무슨 만화 캐릭터들이 나와가지고 정말 하는 줄 알았어. 너무 예쁘고 너무 멋지고 와 그 신곡 소개를 좀 잠깐 간단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신곡 소개를? 신곡 소개 이제는 두 번째 싱글 앨범 두 번째 플래시로 돌아왔는데 네, 앨범 전체적으로 컨셉이 프로파티예요. 프로파티 새로운 시작 축하한다는 의미에서 그런 플래시 앨범의 프로파티 컨셉이고요. 그 플래시 앨범의 타이틀곡 플래시는 이제 새로운 발걸음을 향해서 새로운 문을 열고 이제 새로운 세상으로 저희가 나간다는 저희가 새로운 세상에서 이런 문제를 하기 위해서 곡을 네. 아니 정말 이게 이제 두 번째 신곡이고 새로운
어떤 그런 새로운 도전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맞아요. 그런 곡이잖아요. 곡도 너무 신나고 진짜 로켓펀치의 앞으로의 이 앞날들이 너무나 기대가 되고 네, 앞으로 좋은 활동, 멋진 활동 많이 많이 보여주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네. 자, 우리 플래시 무한승님 부탁드리고요. 아까 그 중간중간 포인트 안무들이 조금 있는 것 같던데 이거 살짝 좀 배워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까요? 네네. 네네. 제가 어떻게 좀 감히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아, 좀 알려주세요. 네, 저희 아까 선배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예예예. 예, 예. 아, 네네네. 라이트에 L을 손에 L. 아, 이게 L이었구나. 네. 아, 이렇게, 이렇게요? 어, 어려워지네요. 네. S에 시그널 S. 네. 여기서부터 어려워지네요. 어, 이거 시그널 S. 아, 이렇게, 이렇게. 네, 네. 아, 네. 네. 저희 한 번 하신 네, 처음이에요. 이걸 빠르게 할 수 있을까요? 네네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우리 힘들하고. 네네. 5, 6, 7, 8. My signal action. My signal action. My signal action. 감사합니다. 완벽합니다. 야, 이거를 제가 좀 집에 가서 열심히 연습하고 저희 애기 앞에서 한번 그러면 제가 또 한 분 한 분씩 좀 질문을 드릴 건데 아까 우리 그 상큼 비타민 우리 규리 씨 네 규리 씨가 일본에서 왔어요. 일본에서 왔어요. 네네. 일본에서 온 지 한 몇 년 정도 됐어요? 3년 정도 됐어요. 아 근데 한 분 말씀 진짜 잘하시네요. 진짜요? 네. 너무 멋있어요. 근데 원래는 진짜 멋있어요. 정말 그거 멋있어요. 와 3년만에 이 정도 한다는 거는 너무 노력을 많이 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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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그럼 평상시에는 그냥 다 한국말로 대화를 하시는 거죠? 네네. 그럼 학습어 공부할 때 어떤 걸로 좀 공부를 했어요? 아 그래서 저는 이제 스케줄 나가서 잘 모르겠는데 나가서 배웠던 것 같아요. 실전 많이 하고 실전으로 실전으로 네. 현장에 뛰어들어서 같이 부딪히고 네, 네. 그게 제일 빠르게 배울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와 이거는 우리가 진짜 혼자서 공부하고 책 보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현장에 뛰어들어서 실전에서 그러면 한국말 제일 먼저 배운 단어라든지 그런 거 생각나요? 고구마를 고구마 고구마 네 많이 따라갔어요. 아아아아아아아 많이 듣고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본어로 한번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고니치와 키이테마스카. 와, 또 우리 드리키와도 잠깐만요, 지금 우리 다현 씨. 어, 네, 다현 씨 질문이 왔어요. 질문이 이제 네네. 자, 여기 문자 한번 읽어주세요. 파란머리 개. 개. 어, 시은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2547님이 다현이 오늘 의상 컨셉은 KCM 선배님 오마주 한 건가요? KCM 선배님 알아요? 아니요. 세상에 몰라요? KCM 아, 그러니까요. 맞아요. 오마주 한 것 같아요. 아니, KCM 선배님이 노래 정말 잘하는 아, 네, 정말 잘하는 네, 2000년대 초반 춤을 올리는 최고의 보컬인데 항상 그때 당시 이제 팔쿠션이 남자분들이 유행이었어요. 아, 근데 이거를 유행시켜서 한 번이 있고 아, 다현이가 보면 알아요. 예, 이분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분이 제가 WS 전업이고 이분이 MSG 전업이에요. 아, 선배님이십니다. 선배님. 예, 아니 혹시나 근데 KCM의 그 비교가 안 돼요. 아, 네. 너무 예뻐요.
중에서 멤버들끼리 놀 때 패션이 제일 높은 멤버는 누구인가요? 아, 그래도 한 번 올라서 끝을 찍는 멤버는 소희지 않나요? 아, 소희씨? 인정. 우리 매력분다. 저 살짝 멤버들 사이에 있으면 좀 웃기려는 욕심이 있어요. 아, 그치 않아요? 멤버들이 뭔가 웃을 때 기분이 좋아지고 근데 잘해요? 아 비방금 아 그래요? 비방금이면 언니랑 한번 따로 만나야겠다. 좋아합니다. 굉장히 좋아요. 예, 자 우리 3588님 우리 로켓펀치 멤버들 이번 명절에 어떤 음식 제일 맛있게 먹었는지 궁금해요. 연희님, 연희씨 어떤 거 먹었어요? 사실 오는 길에 그니까 그니까 호박비빔밥을 맛있게 먹었어요. 아, 아 도시락으로 차에서? 아니 근데 아, 차에서 오는 제 숙소에서 오는 길 네, 맞아요. 네. 차에서 좀 참고면서 먹어요. 저희가 이번 저번 주 그러니까 이번 주 그죠? 이번 주 일요일인가? 이번 주까지 음악방송을 하다가 이제 맞아요. 맞았는데 왜 그때 안 버린 도시락이 아직도 있나? 언니가 적었더라고요. 아니 그럼 다들 집에는 못 갔다 온 상황인가요? 아 그러네. 우리 부모님들이 또 많이 보고 싶으실 텐데 어쨌든 또 이렇게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 로켓펀치 멤버들을 보시고 아마 많이 지금 좋아하고 계실 거예요. 부모님들 보고 계실 수도 엄마! 있으니까 엄마! 너무너무 사랑스럽네요. 9633님, 로켓펀치님들 너무 예뻐요. 피부 관리 비법이랑 궁금한데요. 진짜 다들 피부가 너무 투명하고 예쁘거든요. 각자 피부 관리 비법이 있으신지 네, 한번 좀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윤경님? 윤경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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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체리! 체리 아까 뭐 체리 팬? 체리 팬? 요즘 물을 열심히 마시고 있어요. 아, 제가 원래 물을 진짜 별로 안 좋아했어요. 텐텀을 좋아하고 수분이 좋아하고 물을 많이 마셔라. 네. 수분 섭취 주변에서 물을 마시고 네네. 자, 우리 효희 씨는요? 저는요? 네네. 저는 아, 좀 클렌징을 잘해라. 다른 분들 너무너무 궁금한데 일단 지금 광고가 나가야 되겠네요. 질문할게요. 조금만 기다려. 아, 뭐야?